예, 반갑습니다. 김호환입니다. 자, 시장이 그저께 이제 기술적으로는 제법 큰 그 항수의 뿔이 발생하고 나서 통상적으로 이제 그 정도의 캔들의 모양이 나오면, 이제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80-90% 정도, 지금 저점이 나오곤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기술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밸류에이션 측면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코스피가 PBR이, 그러니까 주가 순 자산 비율이 어제 0.85 정도 됐으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한 0.834 그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수대로 이제 제가 설명을 비교해서 드리면 작년 9월 달에 9월 30날이었죠. 그때가 종합 지수가 2130포인트. 그리고 작년 10월 12일 날 2150에서 이제 터닝이 나왔는데 쌍바닥 주고 나서 PBR 기준했을 때는 작년 9월 달 그때가 0.83이었어요. 10월 달에 0.84고 2150이 지금 2300이잖아요. PBR 기준했을 때는 그 당시 때하고 그러니까 지수 2130대하고 거의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봐서는 오늘 이제 뭐 주가 최종적으로 이제 마감하고 나서 PBR, PER 그 산정 수치가 나오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제 기준했을 때 0.85니까 그러니까 작년 9월 달 코스피가 2130까지 빠졌을 때 동일한 PBR, PER 수치까지 지금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또 제가 또 체크드릴 내용이 뭐냐면,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 지금 그 심적으로 시청자님께서 많이 걱정이 심하실 텐데, 지금은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좀 더 흔들린다 하더라도 무조건 버티셔야 됩니다. 우선은 살아남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서 시장이 끝날 장이 아니고, 이번 주가 제가 이제 맥점 주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월요일 날 그 배원 산대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가 미국의 그 빅5, 빅테크 소위 하면 우리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빅테크, 그 중에 빅5가 실적 발표가 이제 끝나거든요. 지난주에 테슬라 어닝 쇼크 이후에 어저께는 이제 GM의 전기차 생산 계획 축소 때문에 2차 전지가 어제 오늘 급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미 이제 두들기 맞았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우리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 관련 종목군들이 밀리고 있고 어제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 구글이 실적 발표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어제 상승 마감했고 물론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도 전체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클라우드, AI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시장 예상치보다 좀 미흡해가지고 어제 9% 하락 조정이 나왔죠. 그게 이제 영향 미쳤고요. 메타 같은 경우도 시간에서 실적 좋게 나와서 오전까지만 상승했었는데 지금 장중에 지금 메타가 지금 하락 전환되면서 미국 선물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시장 마감하고 나면 애플하고 그 다음에 아마존이 실적 발표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지난주에 테슬라 실적 발표했고, 이번 주에 빅5가 실적 발표가 끝나면, 뭐, 그들 종목군들도 어느 정도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됐다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로 인한 내일 뭐 실적 애플하고 아마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미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내일은 그, 뭐, 주가 하락 그 강도가 지금 오늘보다는, 예, 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끝나고요. 오늘 저녁에 또 뭐가 있냐면 지금은 그 워낙에 금리에 지금 민감하다 보니 미국 경제 지표가 아이러니하게도 좋게 나오면 무조건 또 시장이 밀어버리죠. 뭐 인플레이션 우려감, 긴축 완화, 뭐 연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발표했는데 그게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 한 63만 건 정도 예상했는데 70만 건 넘게 나왔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신규 주택 판매 건수 같은 경우는 매월 틀리잖아요. 뭐 소매 판매도 마찬가지고 추세를 보는 건데 뭐 추세는 지금 뭐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전 작년보다 우상향 추세 규제로 유지하는 게 아니고 우하향 기조로 유지하는 건데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은 특별하게 시장에서 신경 안 쓰는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지금 금리 발작 때문에 시장이 좀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가장 중요한 지표, 이번 주에 그 PC 물가 지수 발표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하고 나면, 예, 개인 소비 지출이 지난달 같은 경우는 3.9% 나왔는데, 지금 현재 시장 예상치는 전월 대비해서 0.2%포인트 낮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3.7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만약에 시장 예상치만큼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뭐 전월 대비해서 나쁘게 나오니까 시장이 좀 반등의 계기가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시장 예상치를 또 상회해 버린다 그러면은 미국 시장에 또 한 번 좀 충격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이 빅 이벤트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된다는 얘기죠. 오늘 뭐 하이닉스라든지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4분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3분기는 어느 정도 주가의 다른 종목군들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 강의 제목은 제가 좀 시장이 오늘 또 많이 밀어서 좀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맥점 주간이다 말씀드렸었고요. 시장이 또다시 막 급락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악재는 이번 주까지 거의 다 이제 반영돼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시장이 좀 더 흔들린다 하더라도 PBR 지수 기준을 봤을 때는 왜냐하면 1500까지 빠졌을 때 2020년도 코로나 3월 19일이었죠. 그때도 0.75까지 빠졌다가 바로 V자를 올렸거든요. 예.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통 재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이 좀 이제 신규로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또 항상 이런 구간을 올 1월 달에 그랬습니다. 종합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2180인가요? 그 정도 빠졌을 때도 상당히 이제 암울했었는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바로 그냥 또 2500까지 회복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다음 달과 다다음 달에 먼저 가서 지금 현재를 보고 있으면 오히려 또 새로운 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일단 참고하시고 자, 2차 전지는 제가 저도 뭐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제가 여러분들 방송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허다못해 전 세계에서 유일한 테마가 뭐가 있냐면은 뭐 대북 관련주죠. 남북 경협. 한반도에는. 그들 종목군들도 어떤 재료가 끝나고 나서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막 50%, 아니 지금 2차 전지처럼 막 60, 70% 고점 대비해서 밀면요. 웬만하면 상한가 한두 방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 뭐 중간에 물렸던 개인들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이제 그런 테마주도, 다른 뭐 재료가 소멸된 기타 무슨 다른 종목군들도 개별주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2차 전지가 고점 대비해서 기간상으로는 3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고점 대비해서 뭐 6, 70% 이상 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등이 안 나오고 어제 오늘 또 그만큼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더 밀어버리죠. 뭐 공매도가 지금 계속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도 있고 아울러서 이 수급적으로는 영풍대지 그 사태가 터지고 나서 반대 매매가 이따 제가 체크해드리겠습니다만은 저도 뭐 이렇게 많이 나온 경우는 처음 봐요. 미수금도 마찬가지고 신용융자는 어느 정도 털렸는데 다시 한번 또 깨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또 개인 투자분들께서 신용 많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주식 담보 대출 같은 것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 물량이 계속 출회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공매도가 이제 주 원인인데 제가 그 전에 올 상반기 때 어떤 말씀 드렸었냐면은 당분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2차 전지하고 반도체하고 같이 공존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제가. 그죠? 그런 얘기를 이제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워낙에 시총이 높다 보니까, 이쪽이. 이 두 개 섹터가.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도 밀어버리니까 시장이 지금 막 이제 공포 구간에 좀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9월 6일 날, 그러니까 9월 6일이라 하면 이번 시장이 꺾이기 전 최고점이었어요. 9월 7일 날, 9월 8일 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신용 물량이 최고치였었고, 그 당시에 20조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 같은 경우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9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꺾였습니다. 9월 6일 날 제가 2차 전지 코스피 대표 종목군들 시가총액을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 당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9월 6일 날 기점에서 123조였습니다. 어제 기준 했을 때 얼마냐면은 95조까지, 그러니까 100조 원을 지금 이탈해 버렸어요. 오늘도 좀 더 줄었겠죠? 그러면서 28조 원이 한 달 보름 정도 됐죠? 기간적으로는. 예. 28조 원이 감소하면서 비율은 22%가 시가총액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근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9월 6일 날 49조, 50조 원에서 1조 원 정도 빠지는데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는 12조 원이 감소해서 37조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시가총액 비율이 25% 가까이 감소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11조 원 정도 감소하면서 한 27% 시총이 지금 날아간 거죠. 9월 6일 날 기준했을 때 LG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한 20% 이상 포스코 퓨처엠이 어제 오늘 제법 좀 많이 미는데 33조였는데 시총이 어제까지 12조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포스코 퓨처임이 이제 가장 많이 민 겁니다. 프로테지로 따진다면 물론 코스타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더 많이 밀었겠죠. 절반 정도 아마 감소한 것 같습니다. 그 저 에코프로 비행하고 에코프로는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빅6죠. 6개 종목인데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한 3조 원 정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안 올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조 원이 감소하면서 거의 한 18% 넘게 시총이 감소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9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123조였었고 그 당시에 코스피 시가총이 2위였죠. 삼성전자가 우선주 포함해서 450조 정도 되니까 그때 하이닉스가 시총이 얼마였으면 86조였어요. 86조. 또 어제까지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93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준에서 오늘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빠지니까 조금 더 다시 이제 벌어지는데 하이닉스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시총이 거의 한 2조 원이 차이가 안 났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하이닉스가 올랐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시총을 제꼈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 기업들은 그래도 지금 2차, 그러니까 전기차가 전 개인적으로 이제 언제쯤 이제 완전히 끝나냐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이폰을 비교했을 때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전 국민 대비해가지고 보급률이 많이 높아졌을 때 이제 서서히 주가가 꺾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서 이제 뭐 대한민국 사람들 1인당 스마트폰도 하나씩 가지고 있다. 미리 주가 선반영되고 한 1년 전부터 꺾이잖아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제 뭐 경쟁 기업들, 중국 기업들이 치고 온다 하더라도 반도체 이어서, 제약바이오 이어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이제 먹여 살릴, 그 블루오션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체 내연 기관차, 전체 생산차 대비해서 뭐 작년 기준했을 때는 올해만 10% 조금 상회할까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성장성이 좀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30% 이상 전기차가 만약에 수요가 된다 그러면 아마 전 개인적으로는 그때 이제 완전 고점이 나온다 보거든요. 근데 단기간에 그것도 지금 3개월 가까이 이렇게 아까 뭐 테마주 제가 비유했으면 그런 종목보다도 더 많이 밀었다는 얘기. 너무 과하다는 얘기야. 네, 물론 이제 공매도가 지금 많이 작용하는 건, 하는 거는 수급적으로 다들 뭐 아시겠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뭐 신용 물량도 지금 막 출회되고 막 그러면서 수급 불균형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과하죠. 그리고 시가총액 지금 이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주가 미는 거 보십시오. 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체 시가총액이 그 당시에 얼마였었냐면은 요 2차 전지 대표 종목군들 여섯 종목만 하더라도 303조 원이었어요. 시가총액이. 반도체가 하이닉스 포함해서 500조 넘었었죠. 500한 2, 30조 정도. 그러면서 거의 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 15% 정도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제 기준했을 때는 시가총액이 303조 원짜리가 228조 원. 금액으로 따지면은 요 6개 종목만 비교했을 때 75조 원. 오늘 지금 80조 원 넘었겠네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거의 한 5% 정도가 줄어버렸습니다. 228조 원이었죠. 시가총액이 지금 한 12%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게 오늘도 이제 빠졌으니까 뭐 11% 초반까지 아마 밀리지 않았나. 그러면 그래도 대한민국 이제 성장 산업이고 성장 뭐 초기 국면이고 2차 전지가 지금 고점 찍은 게 아니잖아요. 전기차가. 그죠? 뭐 수요라는 것은 경기 상황에 따라서 뭐 이번 분기에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뭐 기업들 실적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큰 줄기, 그러니까 연간 실적, 내년 연간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분기마다 늘 수도 있고 뭐 2분기에는 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이번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450억이었는데 다음 4분기,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는 지금 또 1200억 이상 기록할 것을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도 이제 2차 전지가 대한민국은 이제 먹여 살리 산업인데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해서 10% 미만으로 주는 것은 좀 너무 과한 대접이 아니냐. 그죠? 예. 네. 전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최소 뭐 10% 이상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왜 코스닥도 이제 마찬가지고. 예, 그런 관점에 봤을 때는 최근에 뭐 좀 기간도 그렇고 낙폭이 좀 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요건 이제 그 평균 매수가를 제가 이제 봤습니다. 평균 매입가. 언제부터 이제 올랐었냐면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에코프로 전기차가 바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에코프로 비엠하고 전기차가 랠리를 펼쳤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3월 초였습니다. 제 기억에 3월
뭐 7일인가 아마 그때 이제 전고점 좀 돌파하면서 그때부터 수급 붙으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왔고요. 뭐 기관 외인들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이제 2월달, 3월달부터는 외인들은 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저점에서, 올 1월달이 저점이었으니까, 그때는 뭐 2차 전지가 이제 바닥권이었지 않습니까? 어제까지의 이제 10개월 동안에 평균 매입가를 그러니까 개인하고 외국인 기관 분석을 해보니까, 25만원. 지금은 기관 투자자분들이 26만원이에요, 평균 매입가가. 주가 지금 얼마입니까? 에코프로비엠이? 20만원 초반이죠. 그죠?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따지면 고점에 차이한 개인도 많이 있을 것이고 외국인도 많이 있을 것이고 뭐 기관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1월 달에 매수했던 개인 투자자분들 중기로 보신 분들은 차이 안 하시고 지금까지 보유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걸 모든 걸 다 평균적으로 이제 봤을 때 10개월 지나서 평균 매입 가격이 25만 원. 지금 기관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려 있죠. 오히려. 그럼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이 뭐냐면 주가 지금 20만 원 초반까지 밀었으니까 이제는 현재 가격대에서 다 물려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누적 평균 매수가로 보게 되면. 외인들도 물려있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물려있고, 기관은 가장 많이 물려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께서는 고점에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홀딩을 하시는 게, 반드시 기다리는 게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여기서 의미 없는 손절은 진짜 의미가 없어요. 지금 3대 투자 주체가 다 물려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럴 만한 게 지금, 근데 이들 기업이 무슨 적자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영업이익이 뭐 대표 기업들은 기본 뭐 수천억. 내년에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4조 원. 내후년은 8조 원 가까이 지금 예상하고 있죠. 어제 뭐 기사 나온 거 보셔 아시겠습니다만 실적 발표하면서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10월 초까지, 이번 달 초까지 지금 수주 잔고가 누적이 지금 500조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6월 달부터 지금 10월 초까지 4개월 동안 수주 잔고가 한 60조 이상 또 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전체 매매 주체가 동시다발적으로 평균 매수가 대비해서 물려있을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의미 없는 손절이 아니고 반등을 기다리는 전략이 더 합리적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어제는 어떤 게 있었냐면 2차전지가 이렇게 이제 시가총액이 거래소 종목만 대표 종목만 따졌을 때 고점 대비해서 최소한 25% 오늘까지 뭐 26.67% 줄었기 때문에 전체 시장 영향력은 이제 점진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2차전지가 막 움직이면 다른 종목군들 막 다 빠져버리죠, 막. 그러면 또 시장을 또 더 끌어내리고, 올리면 또 시장 지수만 또 끌어올리고. 이런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소위 가면 2차전지가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기준했을 때 상승과 하락 종목이 거의 동일했어요. 750개, 740개. 근데 다른 종목군들도 이제 앞으로는 2차전지 영향을 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른 뭐 실적이 좋다든지 뭐 제약바이오가 됐던 뭐 제조업체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그냥 갈 종목이 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일단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현 주가, 투자 주체별 평균 매수가 아래까지 지금 하락한 구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BM을 지금 들고 왔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여러분들께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 절대 그 손절이 아닙니다. 반등을 기다리시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가 지금 증가를 했잖아요. 뭐 KRX, K뉴딜지수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사실 그 매물 공백존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지금 이번 주가 그 어느 정도 뭔가 지금 주가에 지금 반등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다른 악재도 지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제 오늘. 뭔가 이제 반등이 나올 때는 뭐 공매도 이제 쇼커버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결론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점 매수자는 의미 없는 손절보다는 테마주가 아니잖아요 일반 테마주가 반등을 기다렸다가 여러분들께서 비중이 크신 분들은 조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고요 자 우리나라 이제 지금 코스피 지수 좀 시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그 관세청에서 10월달 수출입 실적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잠정치죠. 1월,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20일까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월 당월은 10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4.6% 증가를 했어요. 수출이 전체적으로 4.6% 증가를 했고 수입은 한 0.6% 증가했고 9월 달도 일단 증가를 했었습니다. 9월 달도. 9월 달은 9.7%. 그리고 연간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는 지금 한 10% 감소 중인데 10월까지는 근데 11월과 12월이 우리나라 수출이 더 늘어날 그런 전망이죠. 뭐 IMF에서도 뭐 그렇게 지금 보고서 나오고 국내 뭐 통계청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 평균 수출액. 우리가 일 평균 수출액하고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가장 높거든요. 한 0.8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일 평균 수출액이 10월 달은 그러니까 작년 10월 같은 경우는 24% 증가를 했는데 저 24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26억 달러를 지금 기록했습니다. 26억 달러.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8.6% 증가를 했다는 얘기죠. 오히려. 근데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물론 약간 시차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국내적인 변수에 의해서 좀 느리게 움직이기도 하고 뭐 어떤 종목군들은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평균적으로 감안했을 때는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수출이 그러니까 이번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달 9월하고 이번 달 아까 그 수출이 일 평균 수출액이 9월달하고 10월달은 또 늘었다고 했잖아요. 10월달에서는 8.6%, 그리고 9월보다 더 늘었어요. 2022년도 고점 찍고 나서 그동안 계속 대밀었습니다, 수출이. 수출이 계속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수출이. 그러다가 상반기에 저점을 찍고 나서, 9월달부터 이 하락 트렌드를 여기서 돌파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2년 만에 어찌 보면, 돌파를 한 거죠. 수출 하락 트렌드를 하반기에는 이렇게 이제 늘어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죠. 하반기에는 그다음에 무역 수지 같은 경우도 더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무역 수지 통계치가 나온 이래 월간 기준 했을 때 가장 적자 폭이 컸던 경우가 올해 2월 달이었습니다. 2월 달. 2월 달에 무역 적자를 12조 원 기록했죠. 그때 1월 달에 주가의 저점이었죠. 그 무역 수지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흑자 기준을 유지하죠. 두 달 전부터 흑자 전환되면서 아직은 이제 큰 금액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우상향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에는 수출이 다음 달 12월 달 이번 달 대비해서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적어도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이. 아까 제가 그 일 평균 수출액하고 코스피 지수하고 거의 이제 동행해서 움직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이 지표뿐만이 아니고 이따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GDP 대비 코스피 시가총액 비율도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0월 달에 일 평균 수출액이 8.6% 증가해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차트상으로는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코스피는 지금 어제 기준했을 때 2,360까지 오히려 빼버렸어. 이격이 지금 딱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이격이. 결국은 이제 동행해서 움직입니다.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제가 보건대는 그동안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다수의 기간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국은 코스피도 같이 동행해서 움직이더라. 제가 이제 이것만 보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공개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IMF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 사실 4월 달에 저점이 나오면서 지금 선행이거든요. 통계청보다 IMF에서 발표하는 그 경기 선행지수가 한 달 정도 앞서 나가거든요. 근데 이 경기 선행지수라는 것은 오늘 제 아카데미에서 이런 데이터를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제 아카데미 진행하는데 오늘 내일 제가 여러분들 그 궁금증을 완전히 다 해소를 시켜줄게요. 현재 지수가 어떤 구간인지를 그런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보통 경기 선행지수 한번 방향을 잡으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통상적으로 최소 1년 이상 아니면 뭐 2년 이상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빠지면 1년 계속 빠지고 위쪽으로 이제 저점 찍고 나서 위쪽으로 상방적으로 방향 잡으면 기본 뭐 2년 가까이는 우상향 기준 유지하거든요. 예, 그런 지표까지 제가 이제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주가가 지금 고평가냐 저평가냐 기준치 이하로 확 밀어버렸죠.
기준치 이하로. 이 코스피가 지금 현재 적정 지수 때가 원래 한 2,700 정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무리 안 돼도 올해 우리나라,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가 4분기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제 그제 한국은행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한 1.4% 정도 예상하고 있죠. 내년 같은 경우는 최소 2%에서 한 2.1%. 그럼 우리나라는 명목 GDP 성장률도, 명목 GDP도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4분기니까, 주식은 선행해서 움직이니까, 그런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적정, 올해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 대비해서도 주가가 한 10% 이상 저평가 구간이 이제 접어들었다. 올 1월달, 2월달도 그랬잖아요. 그죠? 기다리니까 다시 또 원위치 해버리죠.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지금 이거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코스피 지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명목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 비율입니다. 지난,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그 10월달 종합지수가 2130까지 밀었을 때, 2150 잡죠. 2150까지 밀었을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가 한 시가총액이요. GDP 대비해서 86.1% 딱 밀었었어요. 86.1%. 어제 기준했을 때는 91.8%입니다. 91.8%. 우리가 이제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을 놓고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100이다 그러면은 제가 상반기 때 2650 이상을 돌파 못한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수가. 이거 이 데이터를 몇 번 보여드리면서. 그러니까 적정 주가는 명목 GDP 대비해서 일단 100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적정 2700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또 이제 90%, 오늘 더 빠졌죠? 아마 90% 이하로 밀렸을 것 같아요. 그럼 작년 10월하고 불과 한 3, 4% 정도 시총 차이가 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금은 코스피 지수가 최소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 대비 한 10%. 그걸 지수에 따진다 그러면은 한 300포인트 이하 지금 저평가, 한 300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2600까지 다 살려야 된다는 얘기, 연말까지. 근데 내년에 우리나라 또 경제 전망치가, 시간 관계에서 내년 거는 지금 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올해보다는 최소한 2% 경제 성장 전망을 지금 예상, 올해는 1.4, 내년 20% 이상. 그럼 지금 얼마나 싼 겁니까?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했을 때도. 그죠? 올해 또 우리나라는 경제, 내년, 올해 내년 경제 펀더멘탈 기준에서 상당히 저평가고, 그 다음 이제 PBR 기준으로 했을 때도, PBR 기준으로 했을 때도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잠깐 보죠, 차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코스피 종합지수 차트인데요. 작년에 2130이잖아요. 2130 저점이. 그리고 올 1월달 두 번째 저점, 이때가 2200이었죠. 지금 현재가 2300이고. 그러니까 작년 1월달에 이 구간이 PBR 기준 했을 때도 이때가 0.8 상가 됐었어요. 어제 코스피가 0.85였습니다. 어제 2360 정도 기준했을 때. 오늘도 뺐으니까 제가 판단컨대는, 그러니까 2022년 작년 9월달 0.84, 0.85 요 수준까지 밀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더 빼든지 말든지, 그때는 이미 이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무조건 인내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크게 안 물립니다. 설령 민다 하더라도 이때처럼 주가가 오래 안 가요. 이런 저점에서는 그 정도 라인까지 밀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미 이제 주식을 좀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인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넘어가게 되면, 지금 시장이 유동성이 풍부하고 자금이 풍부하고 고객의 특급이 많이 늘어나고 하게 되면 어떤 악재가 나와도 그걸 호재로 돌려버립니다. 주식시장의 특성상.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시장이 그 안 좋고 수급이 지금 논바닥 갈라지듯이 이렇게 상당히 좀 안 좋을 때는 진짜 좋은 호재도, 엄청난 호재도 뭐 기업별로 종목별로 보더라도 장중에 잠깐 올렸다 반짝도 죽어버려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악재도 엄청나게 시장에서 확대 해석을 해버려요. 아까 뭐 미국 경기 지표 같은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통상적으로 미국의 뭐 주택 착공 건수라든지 뭐 신규 주택 판매 건수 큰 흐름상 참고만 할 뿐이지 그거 발표해가지고 지금까지 미국 시장이 급락 나고 급등 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 역시도 뭐 그런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확인만 할 뿐이고, 뭐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매월 우리가 뭐 오늘 발표하는 뭐 PC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외의 지표가 뭐 한두 가지 아닌데 그런 것들은 평상시 장에서는 뭐 기사도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이런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투심이 안 좋고 수급이 안 좋을 때는 그거를 확대 해석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는 국채 금리를 다시 또 5%까지 막 올려버리잖아요. 자, 이번에도 제3의 SG 사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그러니까 영풍재지가 이제 거래가 좀 풀렸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단돈 10원이라도 수급적으로 단돈 10원이라도 매수세가 아쉬운 그런 구간 아니겠어요? 4월 21일 날 처음에 SG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때 이제 주가 약간 조종 나올 구간인데 희한하게 거기서 이게 터져버리죠. 4월 21일 날 SG 사태 터지면서 코스닥, 특히 이제 코스닥은 아주 민감하니까 한 번 더 밀어버립니다. 이게 거래소 종목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투심에 영향을 미친다면 코스닥까지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살짝 반등 주고 나서 반대매 여기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또 밀어버리죠. 반대매 나오면서. 예, 요게 일단락 되고 나서 이제 반등을 줍니다. 근데 또 6월 14일 날 이 당시에는 이제 선강이라든지 대표 종목군들 선강, 그다음에 삼천리, 그다음에 하림지주, 그리고 뭐 다우데이터 이들 종목이었죠. 6월 14일 날 제2의 S세 터져버립니다. 이때는 뭡니까? 대한방직, 방림, 뭐 자산주였죠 대부분이. 이때도 종목이 한 대여섯 개 됐었어요. 그때 음봉으로 또 확 밀어버려요. 안 그래도 직전 고점에서 기술적으로 직전 고점에서 한번 눌릴 자리에서 이 얘기 나오면서 또 확 눌러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거래 정지를 금감원에 해놓고 나서 나중에 거래 풀리니까 이제 반대 매형 나오면 다시 한번 흔들어버립니다. 수급적으로. 이때 민 것은 2차 전지가 고점 찍고 나서 확 밀었던 거고요. 그때 이제 그 2차 전지가 아침에 올렸다가 오후에 눌렀던 것이고. 근데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도 제3의 S자세 터집니다. 언제? 10월 18일 날. 요때 이제 코스닥이 음봉으로 밀고 안 그래도 저점에서 깰까 말까 그런 상태에서 터져버려요. 그냥 툭 떨어져버리죠.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시장이 수급이 안 그래도 취약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매수세가 지금 단돈 몇백억 매수 들어오는 것도 아쉬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SG 사태 터지면서 이 반대매 나온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 터졌을 때는 요때 그 4월 달에는 제 기억에 한 700억 정도 나왔거든요. 700억 정도. 이 실제 반대 매매가. 그다음에 6월 달에 터졌을 때도 6월 거래 정지 되거나 7월 아마 3일 4일 초에 거래 이제 정지 풀면서 그때 반대 매매 이때는 한 10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보세요. 5000억이 넘어요. 5000억이. 5천억. 안 그래도 지금 수급이 이렇게 안 좋은 구간에서. 이거 영향 안 미치겠습니까? 미수금 보세요. 미수금. 요 때는 미수금 요만큼 증가했다가 또 이제 바로 이제 안정됐고, 요 때입니다. 또 대한방직 제2 터졌을 때. 요 때는 이제 그, 우리 그 개인 투자 분들께서 2차 전지 막 급등 나왔을 때 따라갔던 거고요. 이번에 미수금이 1조 원까지 쌓였어. 저 역시도 수년 동안의 데이터를 많이 뽑습니다만은,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뭐 금융위 때도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도 지금 시장에 특히 코스닥에 아니 거래소 개별주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죠. 왜? 영풍재지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그 종목만 딱 가지고 있는 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다른 뭐 코스닥의 개별주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거래소의 개별주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영풍재지 물렸으니까 담보비를 채우려고 다른 거 집어 던져버리죠. 그러면은 다른 또 개인분들께서도 일부 또 뭐 신용 들어가시고 미수 들어갔던 분들도 저점 깨버리니까 같이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매물을 만들면서 수급을 안 그래도 약한데 더 약하게 만들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왜 그러냐면요. 이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10월 10날 저점이 나왔잖아요. 코스피가 10월 10날. 10월 10날 저점이 나왔었는데 이게 다른 때처럼 유동성이 풍부하면 괜찮습니다. 어떤 악재도 다 흡수하겠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호재도 악재로 만들어버린 시장이 돼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급이 안 좋으니까. 10월 10일까지 우리 개인 투자분들 거래소 신용 합쳐가지고 한 2조 원 가까이 이미
시장에 출회가 됐거든요. 신용상으로. 그럼 보통 한 2주 정도 출회가 되게 되면 어지간하면 거기서 반등이 나. 그래서 10월 10일 날 저점 주고 나서 그 다음 달인가요? 코스피가 이틀 동안 거의 80포인트 급등이 나왔던 것이고 코스닥도 급등이 나왔던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반대매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저점을 깨버린 거예요, 신용을. 이때 또 신용만 줄었을까요? 스탕도 많이 줄었거든요. 자, 오른쪽에 주식담보대출 보세요. 주식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그 10월 10일까지 고점에서 한 2조 원 정도 같이 줄었습니다. 보통 신용이 줄면 주식담보대출도 같이 줄거든요. 거의 동일한 금액대로. 근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깨버린 거야. 제3의 SD 사태 터지고 반대로 늘고 막 미수금이 5천억 정도 늘어나면서.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저점을 좀 깼다고 보고요. 물론 뭐 미국 시장에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걸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그 얘기를 먼저 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반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러니까 신용 뭐 이전부터 해가지고 수급적으로는 SD 사태 발생하면서 제3의 뭐 반대매매 뭐 5천억 이미 다 출회가 됐고 근데 5천억이 아니에요. 지금 나온 것만 5천억이지 제가 봐서는 한 3조 원 가까이 될 겁니다. 신용이 한 2조 원 이상 또 스탁률 1조 원 이상 미수금이 또 5천억도 다 나왔겠죠. 최소한 제가 볼 때는 한 7조 원 이상이 이번 시장에 그런 악성 매물이 다 지금 투하가 되면서 현재 시장에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그게 중요한 거야. 왜? 악재는 거기 지나가면 거기서 끝이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가 뭐냐면 긴가민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터질까 말까. 이럴 때가 가장 심리적으로 주식은 심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불안하니까 그래서 막 집어던지거든요. 근데 그 악재가 발생해가지고 딱 끝나버렸다. 터져버렸다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적어도 수급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현재 시장이 국내 증시가. 그 나머지 이제 대외 변수. 자, 9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저점을 깼을 때가 9월 아마 23일인가 24일 될 겁니다. 코스피가 8월 저점 깼을 때 거기서부터 미국 국채 금리 급등 나왔죠? 급락 나왔죠? 원달러는 급등 나왔죠? 지금은 그나마 좀 안정됐고 왜? 여기도 수급이 상당히 조금 안 좋으니까 환율이 급등 나와버리면 오늘도 지금 환율도 급등 나오니까 외인들이 선 현물 또 매도하잖아요. 그리고 또 국채 금리가 전고점을 어제 돌파한 건 아니에요. 10년물이 전고점을 다시 한번 위협하다 보니까 어제 미국 시장이 알파벳 주가 안 그래도 빠지면서 같이 밀어버린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서 기업 채상성 악화 우려감이 이미 뭐 9월달 10월 초까지 반영됐잖아요. 지금 뭐 이스라엘 전쟁 터졌다 하지만 산발적으로 지금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만은 유가 지금 크게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리스크 확대도 일단 반영이 됐고 근데 2차 전지 관련주 하락에 따른 수급 불균형 어제 오늘 많이 두드게 맞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주가가 이제 그 막 불꽃놀이 할 때 보면은 거기서 이제 거래 터지고 한번 슈팅 나오고 하락할 때도 거래 터지고 급락 한번 나오면서 2, 3일 정도 거기서 이제 수급이 바뀌면 또 터닝 나오고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대표적인 것만 10가지를 딱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9월 24일 날 직전 저점, 8월 저점을 여기서 깰 때 이게 다 반영된 거예요. 악성, 신용, 스탁률 물량 최소 3조 원 이상 이미 10월 10일까지 출회가 된 겁니다. 이 물량은. 그 다음에 영풍제지 사태가 터지면서 수급도 블랙홀 만들면서 한 번 더 밀어버린 거죠. 근데 역대급 반대 매매가 아까 표기된 거는 5천억입니다만은 제가 보건대는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은 18, 19, 20일만 1조 3,500억 나왔었죠. 최소한 2조 원 이상 나왔을 것이다. 이것도 이미 나온 거라면 현재 지수에 미수금 물량 5천억 이상 이것도 지금 출회가 됐죠. 엔비디아 중국 수출 규제 어느 정도 반영됐고 테슬라 실적 악화 그것 때문에 2차 전지가 지금 밀고 있는데 이미 이제 이것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또 종목별로 본다라면은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많이 밀었었는데 유한양이 급락이 나오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지난주에 하루에 뭐 150만 주 때리면서 다른 또 제약바이오까지 같이 밀었잖아요. 그 외에 종목군들 많이 있었었고 이들 종목군들도 대부분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은 이런 9월달, 10월달 모르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악재가 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제가 봐서는 이 정도 큰 악재가 이미 현재 시장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 우리나라 또 올해 이제 내년 경제 펀더멘탈 뭐 전망치 고려했을 때, 현재 구간은 여러분들께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의미 없는 손절을 하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다른 보조 지표도 마찬가지예요. 거래 회전율. 제가 자주 보여드립니다만은, 작년 2022년도 1월 달, 그리고 올해 1월 달 수준까지 밀었거든요. 지금 거래 회전율 같은 경우도 한 25 정도? 이 정도까지 밀었습니다. 물론 ADR 같은 경우는 등락 비율 있죠. 3년 이래 지금 세 번째 최저 수준이고, 1년 이래 지금 현재 구간이 최저 수준입니다. 근데 거래 회전율 같은 경우는 2년 이래 얘도 지금 세 번째 저점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이제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지난 10월 10일 날 1차 저점 주고 코스피가 80포인트 이때 급반도 나왔을 때는 작년 9월부터 이어왔던 이 시가총액 저점에서 정확하게 급반도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한 번 더 밀면서 이 레인지 하단까지 오늘 지금 살짝 집어넣은 거예요. 결국은 집어넣었어요. 기술적으로는 코스피 월봉 차트상으로는 120개월선. 120개월선이 정확히 2,995인가요? 2,295.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그 비율을 보더라도, 추세를 보더라도, 지금 뭐 좀 더 흔들면서 이 라인을 이탈시킬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코스닥도 좀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탈했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 초반에 그 SG, 영풍제지 뭐 얘기 나오고 반대 매매 나오고 하면서, 지난 그 10월 10일까지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때는 제 예상대로 딱 그 저점에 레인지까지 넣고 나서 반등을 모색하려는 차에 한 번 더 밀면서 깨버렸어요. 이 추세 저점을. 깼는데, 7월 달에 코스닥, 이때 제가 이제 고점 한번 말씀드렸을 때가, 그때 시가총액이,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이 400, 제 기억에 56조 원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코스닥이 400조를 이탈해버렸어요. 아, 24일날 기준했을 때 384조 원. 오늘 뭐 어제 오늘 또 밀었으니까 더 낮아졌겠죠? 그럼 450조. 대비해서 지금 한 20조? 20조는 안 되겠군요. 370조 잡으면, 200조는 안 되고, 한 180조? 170조. 그 정도 지금 시총이 이번 하락장에서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 그 2월 달에 저점이 360조 원 정도 됐는데, 제가 봤던 이 라인까지 밀지 않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 전후에서, 매도와 매수세가 좀 협상을 하지 않겠나, 좀 타협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런 자리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께 생각하시고, 자, 정리 들어갑니다.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 이번 주에,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가장 영향력이 큰 빅테크 관련 기업들, 이번 주 실적이 이제 마무리되는 주간이다. 그리고 9월달, 10월달, 아까 제가 대표적인 악재를 분석해드렸습니다만은, 주요 악재가 이미 선 반영이 됐다. 더불어서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반대매매 신용, 뭐 7, 8조 원 정도 현재 시장에 투하가 됐고, 그거를 시장에서 지금 소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선 반영됐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펀더멘탈, 우리나라 내년 경제 성장, 그리고 밸류에이션, 코스피 PBR 0.84. 작년 9월 달 2130까지 밀었을 때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 구간은 너무도 가소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바이 앤 홀드 전략. 현재 구간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다음 달을 우리가 먼저 가서 지금을 바라보고 있으면 새로운 또 저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조금 흔들고 수급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니까요. 그렇게 할지라도 지금까지 주식 보유하신 분들은 여기서 절대 의미 없는 손절하지 마시고 급한 자금 아니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시고 연말까지 좀 보유해 나가자. 그리고 반등 나올 때 비중이 크신 분들은 줄이더라도
예, 그때 줄이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오늘 강의 저 마무리 하고요. 오늘 저녁에 제가 8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내일도 8시부터 10시까지 아카데미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께 아카데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